호이안에서 예약한 하루에 3만원 조금 넘는 호텔이에요. 여기 호텔 이름이 테라스 빌라. 테라스, 왜 우리 테라스라고 하잖아요. 테라스. 빌라, 빌라라고 하잖아요. 거긴데, 여기가 지은 지 정말 얼마 안 된 데 같아요. 너무 새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너무 예쁜 이 논의 풍경. 네. 라이스빌드의 풍경이 보이죠. 그래서 이 호텔 한 뭐 이 호텔이 3층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그 발코니에 앉아서 보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쁘죠? 그죠? 네. 호이안의 매력 중에 하나죠. 쌀밭. 그리고 여기 호텔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아래 보면은 네, 무료로 자전거 빌려주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 앞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진짜 예쁘죠. 오, 조그만데 그죠? 네, 테라스 빌라 방에도 있고 그리고 이 옆쪽으로 가면은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되게 조그매. 근데 아무도 없어요. 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몇 메다? 1, 2, 3, 4, 한 10메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없어. 네. 호텔은 좀 약간 나름 유럽풍으로 지으려고 네,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조식 먹으려고 이제 꾸요하고 저하고 이제 내려앉아 있죠. 아, 여기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좋아요. 호텔의 조식은 저렇게 그 종이를 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뷔페식이 아니라 그냥 시켜 먹는 건데 이렇게 햄 두 종류에다 계란 후라이 두 개, 야채 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빵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꾸연 아침부터 콜라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 거는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빌라 이름이 여기 호텔 이름이 테라스 빌라예요. 그래서 테라스 빌라 스페셜을 한번 시켜봤어요. 지금 꾸요 조식은 하도 많이 먹어서 테라스 빌라 조식은 뭐 계란 위에 살짝 치즈 얇게 4개 올라가 있고 그 안쪽에 저 빨간 건 뭐지? 야채하고 햄인가요? 네, 빵은 이제 토스트기에 구워져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일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과일 주스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나와요. 나왔어요. 오케이 이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싱까먼? 껌꼬치라고 하잖아요. 네. 껌이 낫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꼬치는 프라블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not problem, no problem 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외워두세요. 껌꼬치 no problem. 자 그러면 배고파 죽겠으니까 좀 먹도록 하고요. 우유 또 지 혼자 맛있게 웃으면서 먹고 있어. 응원! 와, 지금 호이안에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바로 앞에 풍경이에요. 아, 호이안은 이런 네 논도 이뻐요. 날씨도 오늘 너무 정말 좋고요. 그리고 호이안에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그 왜 관광지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차 타고 한 10분 정도 오면 되는데 네, 저기거든요. 너무 그냥 깨끗하고 네, 좀 부잣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예쁘죠? 자. 여기가 호이안에서 제가 예약한 호텔입니다. 하루에 3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저 침대 두 개 해서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 호텔 이름이 테라스 빌라라는 데인데 정말 깨끗해요. 그죠? 네.
지금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조식 먹는 자리고요. 네. 네, 조그마죠. 네. 정말 가정집에, 부잣집 가정집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고, 네,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네. 아담하고 조그마죠. 네. 그래도 여기서, 네, 저희가 전세 내고 놀고 있어요. 네. 꾸요는 신나갖고 여기서 하루 종일 수영했고요. 그리고 진짜 깨끗하고 그냥 좋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3층짜리 건물이라. 네, 근데 뭐 짐 같은 거는 아저씨가 다 들어다가 올려주시니까. 네, 이렇게 되고. 아, 저희밖에 없네요. 너무 좋네요, 여기. 와, 호이안의 논 풍경. 아, 너무 아름답다. 아, 꾸이 오고 있어요. 와, 여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와. 아, 호이안은 진짜 이 논도 와서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시골 가면 이런 풍경이 있지만, 왠지 여기서 보는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름다워요.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랄랄랄라라. 와, 여기 진짜 아름다워요. 와. 와, 제가 머무르는 그 호텔이 테라스 빌라라는 데인데, 그 테라스 빌라라는 데 등지고 오른쪽으로 한 직진해서 200m만 자전거 타고 오니까 이런 데가 나와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 진짜. 그죠? 너무 아름답죠, 네. 지금 꾸요가 제 목소리 지금 따라하는 거야. 와, 너무 신난다. 와, 저는 여행할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배 탈 때인데, 와, 이 논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도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완전 여행하는 기분. 옆에 지금 꾸요도 같이 타고 있어요. 꾸요, 안녕. 안녕하세요. 꾸요,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방금. 와, 진짜 아름답죠? 네. Good. I'm very, very handsome. Yeah. You know very handsome. 자, 지금 꾸요 가는 거. 아, 무슨 CF 한 장면 같죠? 와, 멋있다. 야, 이거 진짜 기분 너무 좋은데요? 와. 아, 나중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쫙 돌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쪽이 이제 그, 호이안 그, 그 어디야, 관광객들 많이 몰리는데. 네. 그리고 여기 논은,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물고기가 진짜 많아요. 그 소라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아, 이런 것도 보네. 여기 농촌에서 이제 쌀, 아, 저거, 추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나봐요. 와, 신기하다.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모토바이! 와,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